하이. <Hi. 웃음> 갑자기 문 밖에서 소리가 났는데 이제 깜짝 놀랐어요. 잠깐 여러분들을 보기 위해서 라이브를 켰습니다. 머리를 잘랐어요, 저. 어때요? 오, 이하인! 하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너무 오랜만에 라이브를 켜가지고 어떻게 만지는지 모르겠네. 저 머리 잘랐어요, 여러분. 되게 실제로 라이브로 처음 보지 않나요? 여러분, 다들 잘 지내셨어요? 뭔가 되게 어두운 것 같아, 분명히. 어머! 어머, 어머. 되게 조명이 어두운 것 같네? 제가. 저요? 저 지금 집입니다. 아, 여러분, 저 오늘 사실 할 말이 있어요. 지금 오늘 고데기를 하다가 손이 데였어요. 이거 봐요. 진짜 너무 아파요. 진짜 처음으로 고데기를 데여봤는데, 진짜 너무 아파요. 한 번도 고데기에 데인 적이 없었는데. 어머, 제 친구가 들었는데 어색하다네요. 야, 진짜 심하지, 야인. 봐봐. 나 진짜. 저 오늘 고데기 하다가 데였어요. 진짜 너무 아파. I'm not okay. 진짜 너무 아파요. 고데기를 하다가 문에 고데기 선이 껴있는 줄 모르고 제가 계속 빼다가 다쳤어요. 진짜 너무 아파요. 이렇게 점점 변하더라고요. 나 처음 데여봐. 진짜 너무 아파. 다른 효과를 써볼까요? 우와, 우와. 잠깐만. 이거 아닌 것 같아. 야,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 친구들이 안 놀아준다고요? 남친이랑? 아, 현정 언니. 아, 진짜 너무 아파요, 여러분. 진짜 노래졌어요, 심지어. 그 뭔가 이렇게 다치면 알죠? 하루 종일 온 신경이 여기로 가 있어가지고 너무 아파요. 진짜. 진짜 너무 아파. 안녕하세요. 하이. 형제? 너무 아파요. 나약 발랐어. 후시딘 발랐는데. 근데 또 지금 화상 그걸 사러 가야겠지? 진짜 너무 아파. 아, 진짜 너무 아파. 제가 조금 사실 엄살이 좀 심해요. 메디폼 붙여야 돼요? 진짜? 근데 메디폼도 지금 안 붙어요. 살이 지금 다 까져가지고. 맞아요. 다쳐서 라이브로 이르는 중이에요. 야, 나 숨차요. 나 지금 아파. 고데기 하다가 좀 이렇게 됐어. 후시딘으로 안 돼요? 진짜? 나 화상으로 바르는 약 사러 갔다 와야 되는데. 밖에 비 오잖아요, 그쵸?
아, 진짜 너무 아파요. 진짜 이거를 뭔가 메리디언들한테 얘기하고 싶었어요. 원래 이렇게 아프면 누구한테 바로 얘기해야 되는 거 아시죠? 태우나요? 무엇을 태우나요? 아, 여기 왜 이렇게 어둡지? 불을 켜볼까? 여러분, 제가 비즈 만든 거 보실래요? 짜잔! 진짜 예쁘죠? 진짜 이거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고. 이 아이는 뭐해? 너도 나랑 같이 라이브 할래? 이거. 또 제가 좋아하는 거고. 이것도 진짜 예쁘죠? 이것도 힝다 만들었어요. 저 23살입니다. 아, 진짜 제가 너무 아파서 약간 너무 아파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해도 얘기가 사실 잘 뭐라는지 모르겠어요. 민트색 아이니까? 민트색 어떤가? 내가 줄게. 이거? 이거? 맞아, 이거? 나 이거 줄게. 내가 저희 멤버들도 하나씩 다 만들어 줄 건데, 뭔가 이게 조금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저 사실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왜 너무 아파요? 하여튼 아이니 오케이 오케이 내가 적어 줄게. 적어 주고 제 인언니도 사실 저게 예쁘다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멤버들 제가 다 만들어 줄 거니까요. 좋아 내 아이니 그거 만들어 주겠어. 아 여러분 너무 아파요.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 안녕하세요. 다들 각자의 집에 있겠죠? 드릴게요. 무슨 색 원하세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이주이다. 이주이다. 아니, 제가 오늘 주인이랑 팔로우 끊겼다고 막 그러시는 분이 많은데, 저희, 뭐, 어떻게 된 건지 몰라요. 그냥 갑자기 그렇게 돼가지고. 그치? 진짜 심지어 노랗게 변해요. 나 이거 흉지는 거 아니야? 이거 봐, 여러분. 이주희, 너도 뭐 갖고 싶어? 약간. 근데 난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다 만들 거야. 아니면은 큰 구슬을 푼 구슬을 살 거예요. 큰 구슬로 만들어 주거나 하겠습니다. 야, 나 이거 고데기하다 다쳤다니까? 대박이지. 나 지금 나 이거 흉질 것 같아. 그치? 고데기가 있었는데, 제가 그 줄을 못 보고, 이렇게 방문으로 탁 당기다가 고데기에, 저 옛날에 진짜, 고데기에 돼 있는 사람이 진짜, 어떻게 고데기에 돼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저 진짜 뜨거운 거, 막칼 이런 거 무서워서 진짜 조심히 다루거든요. 근데, 아, 다들 멤버들이 민트색을 좋아하니까, 그럼 저는 6명 다 똑같이 커플로 줘야겠어요. 뭔가 되게 의미 있잖아요, 그쵸? 뭐 이게 항상 다 다른 것도 있는데 뭔가 다 같이 민트색이면 뭔가 되게 예쁠 듯, 그쵸? 뭔가 이게 다 똑같아도 예쁠 것 같아. 근데 약 사러 가야 되는데 너무 사실 너무 나가고 싶지 않아요. 그치만 약을 사러 가야겠죠? 우리 주주랑 우리 아이니. 아이니 세상.
아인이 별명이에요. 사실 제가 아인이랑 둘이 만든 별명이에요. 그 제가 주위에 만들어준 별명은 예삐예요. 귀엽죠? 그리고 주주가 만들어준 제 별명이 민들레예요. 합방이에요? 할수 있어요? 제가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니한테. 이거 맞죠, 아이니? 보냈어요, 아이씨. 받아주세요. 아이나, 너 나한테 보내봐. 내가 너한테 보냈는데 안 가지나? 이하인 씨? 이하인 씨? 안 보내줬어? 나한테 다시 보내봐. 코로나 여러분 다들 조심하세요. 보냈는데 왜안 올까? 받는 게 없어. 잠깐만. Wait, wait. 왜안 돼? 아니, 근데 이거 필터 어떻게 씌워? 야이 뭐라고? 하나도 모르는지 안 들리노. 안 들려요? 됐다, 됐다. 아니, 이거 필터 어떻게 씌워? 여보세요? 필터? 필터. 필터 이거 옆에 그거 얼굴 이렇게 반짝이는 거 있잖아. 그니까 나는 그게 안 뜨는데? 왜안 되지? 나 지금 필터 씌웠는데. 아무것도 안 돼. 저나 이거 지금 다 숨질 것 생얼이거든. 같아. 야, 너 어떻게 숨지는 거 아니야? 나 병원 가야 되나? 아니, 언니, 진짜 약 사야 돼요, 그거. 그니까, 이거 아, 진짜. 끝나고 나 갔다 와야겠다. 나 처음 그니까, 아, 입어봐. 나나 이거. 집에 메디폼 있는데, 메디폼도 안 붙여져요, 언니? 나 메디폼이 작은 게 있어가지고 붙였는데, 자꾸 이게 다 이미 일어난 상태여가지고 약 말고 그거 붙이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헐, 나 합방은 뭔가 다른 사람들 라이브에서 합방 처음 해봐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근데 나 아, 지금 생얼인데. 너 일어난 지 얼마 좀안 됐지? 급하게 화장. 맞아요. 좀 급하게 화장을 해볼까? 대충, 언니 그것만 해. 화장 돼 있는 상태예요? 나좀 했어. 아, 진짜? 응. 언니 오늘 뭐 했어요? 나 아무것도 못 먹었어. 나뭐 아무것도 못 먹었어. 아, 진짜? 언니도 안 먹었어요? 언니도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아무것도 안 먹었어. 헐. 왜? 언제 일어났는데? 나 1시쯤 일어났는데, 그 웹툰 같이 찍었던 그 언니랑 만나고, 그럼 그 또 언니랑 안 지나고. 먹었어요? 잠깐 그냥 시간 없어가지고. 둘이서 잠깐 보고 왔어. 대박. 배안 고파요? 나 너무 배고픈데, 지금. 배고픈데, 좀 이따 친구 온다 해갖고, 아니, 나 기다리고. 비왜 와? 나 아침에 일어나니까 비 비 오던데, 운동 가려고 계속 와, 하니까. 지금도 와. 그니까, 그래가지고 비 오길래, 아이고, 운동 못 하겠네. 그냥 이러고. 어쩔 나가면 안 수 돼. 없지, 뭐. 그냥 이러고. 아, 진짜 그거 알아? 지금 온 세포가 다 지금 열로 가 있어서 나 지금 너무 아니, 언니, 근데 나 진짜 화상 얼마나 아픈지 알아? 그거 화상 진짜 조금만 해도 아픈데, 그거 그렇게 큰 거면은 언니 진짜 병원 가봐야 돼요. 진짜 나는 완전 처음이어가지고 일어나 낫겠지 했는데 아니, 안 자꾸 나, 막 그거. 노래지고 화상 까매지고. 그거, 응, 그거, 뭐야. 그거 안 돼, 그냥. 나 흉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흉질 수도 있어요. 관리 잘해야 되는데. 그거 안 화상약 좋은데? 발라야 될 텐데. 나 화상약 없나?
있으면 갖다 줄 텐데. 대박이지. 아니면 쿠팡에서라도 언니 시켜야 그니까 내일이라도 나집 앞에 먹게. 약국 있거든? 아, 그럼 가서 그래서 사요. 갔다 그럼 와야겠다. 가서. 아, 그냥 이장됐는데 되려나? 오, you're so pretty. 무슨 소리야? 부었는데. 진짜 1도 티안 나. 아, 진짜요? 눈이 부었잖아. 눈도? 그런가? 그냥 되게 눈이 커 보이는데? 아, 그래요? 아, 더워요? 해야겠다. 에어컨 나 에어컨 켰지? 켜져 있어. 아니, 자면서 소리가 이거 어딨어? 아, 여기 있다.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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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요즘 탄산수 없으면 못 살겠어. 탄산수? 나 탄산수 안 좋아해. 진짜? 왜? 뭔가 무슨 맛으로 먹는지 모르겠어. 뭔가 그런가? 난 라임 맛은 맛있던데. 예쁘지? 나 그거 탔나? 내가 만들어줄게. 다 이거 좋아하네? 내가 그 아예 멤버들 다 똑같이 만들어줘야겠다. 우리 6명 다 똑같이 끼고 다니자. 좋아요. 그럼 나 영핑크. 거기서 우리 뭐라고? 나 영핑크. 나 영핑크. 영핑크로 만들어. 연핑크? 그래? 연핑크로 해줄게. 아, 근데 민트여서 예쁜 것 같기도 하고. 그치? 민트에서 이뻐. 아니면 나는 근데 이거 좋아해. 난 이게 제일 예쁜 것 같아. 아, 우리 이거. 아까 보여줬던가? 그럼 언니가 그거 차고 우리가 그거 민트색 찰까? 그래. 근데 나 이것도 언니가 사실 좋아해. 만들려고 우리가 약간 그것도 귀엽다. 그지? 이거 아, 근데 언니가 이것도 만든 거다 있어. 예뻐. 약간 그 꽃이 들어가서 예뻐. 맞아. 어때? 나 지금 유튜브 하는 사람 같지? 귀여워. 난 그런 거못 만들어요, 언니. 야, 너도 충분히 만들 수 있어. 아니, 내가 그 뭐야 목걸이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링 부분 있잖아요. 그 이거 고리랑 링 부분. 그링 부분이 너무 조그마한 걸 사가지고 그 뭐야 엄마랑 언니한테 주려고 만들었는데 내 거만 진짜 같이 이렇게 껴가지고 사진 찍으려고 했는데 내 거만 이렇게 다 거기 미국 가서 뽀개졌잖아. 안 그래서 내 되지. 거만 그중에 딱 하나씩만 계속 다 뽀개져가지고 그냥 그걸 내가 가지고 그냥 다 줬어. 근데 이미 다 아, 진짜? 뽀개지진 않았는데. 아, 나 목걸이는 조금 힘들 것 같아. 왜냐면 이 팔찌 만드는데도 나 구슬 한두 번, 세번 없었거든? 그러니까 어려워요. 아, 나 언니 집 이상한 거집못 봤어. 맞아, 너 우리 집 와. 다, 요번 주에 와. 아, 다음 주에 와. 오케이. 다음 주에 놀러 와서 맛있는 나도 거 먹자. 이사할 건데. 나도 이사할 거야. 이사, 너 인사 언제 해? 저 10월이 마지막 그거니까 해야죠. 아주 얼마 안 남았구나. 얼마 안 남아서 빨리 해야 돼. 저 이제 전세로 옮길 거여가지고. 거의 뭐 맞네. 영상통화야? 이런 그니까 얘기인 거지. 우리 TMI 쩔어. 아니, 완전 TMI처럼 궁금하진 않을 텐데, 와. 전세로 옮겨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 하는 데크 한 번도 안 읽고 아까부터 우리들이 계속 대화만 했어. 진짜 영상통화인 줄. 아니, 비 오고, 우리 되게 가깝게 살아요, 여러분. 맞아요. 비 와서 한 8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지금 비 맞아. 와서 우리 기차하고 지금 대박아. 영통하는 거야. 인사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니, 내가 언니, 낸시만큼 언니랑 가까우면 솔직히, 맞아. 솔직히, 내가, 낸시랑은 언니한테 진짜 약속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낸시랑은 자주 봤고. 근데 낸시랑은 은근 1분도 안 되지, 솔직히. 그냥, 그치 한 10초? 뛰어서 10초 아니야? 근데 은근 아인이랑 은근 멀어. 은근 멀어. 왜냐면 이게, 은근 멀어. 약간, 주의 이게 집이 그 중간이고. 논현동 쪽이어가지고, 이게 그, 뭐야, 경사가 많아가지고, 거의 뭐, 맞아. 등산하는 기분이야. 그, 저랑 주희랑 가깝고, 언니랑 낸시랑 가깝고. 맞아. 나랑 가깝고. 그리고 제가 또 전에 살던 집은 제인 언니랑 되게 가까웠어요. 제인 언니랑은 완전
아, 그거 해빈 언니는 저 다른 데 있고. 그러니까 뭐 혼자 덩그러니 멀리 있고. 덩그러니 다른 데 있고. 해빈 언니. 나는 다른 데 덩그러니 이제 갈라고. 야, 너 그럼 너 다이어트 안 하는 날 마라탕 시켜 먹자. 다이어트 안 하는 날이요? 언니 저 요즘 다이어트 안 해요. 아, 그래? 아, 근데 해야 돼. 나 다시 해야 돼. 난 아니, 지금. 아이디가 진짜 살이 많이 빠졌어요, 여러분. 언니 나 아시죠? 7kg 뺐어요. 대박이죠? 그러니까 8kg? 7kg, 7kg 뺐어요. 근데 한 1.5kg 정도 더그 목표 몸무게? 그러니까 1.5kg 정도 빼고 싶어가지고. 아, 그래서 요즘 막 와플 이런 거막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단게 땡겨. 막난막 맞아. 매운 거 이런 거 관심도 없어. 난 맨날 단게, 옛날부터 단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단거 맞아. 때문에 나 요즘 매운 거 좋아하잖아. 언니는 매운 거 좋아하고 나는 단 맞아. 거 좋아해가지고. 아, 미쳤어. 막 와플 지금 집에 와플 3개 있어. 어제 시켰는데 저녁에 못 먹었잖아. 진짜? 와플 3개 시켰는데 너무 배불러서 못 먹었어. 우리 집에 마카롱 있는데. 너막 내가 또 마카롱 완전 좋아하지. 아, 진짜 나 너무 아파. 어떡하냐? 언니 그거 진짜 약 빨리 발라야 돼. 지금 언니 후식이 들어서 지금 그게 안 돼. 나 지금 어이씨. 그거 진물 생겨. 진물 나요 언니. 와, 나 진짜 근데 화상으로 한 번, 나 화상으로 입은 사람들은 진짜 어떻게 화상을 입을까라고 생각했거든. 왜냐면 나 진짜 조심해서, 나 고데기 막불 이런 거 진짜 조심한단 말이야. 칼 이런 거 무서워해가지고. 근데 내가 되었네? 그니까 아파라. 그럼 고데기 내가 진짜 오늘 근데 너무 열심히 크게 되었다 할까? 그치? 뭐 생각보다 되게 커. 나 조그맣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커지더라. 그니까 원래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약 발라야 돼. 아니 흉져 진짜. 화상은 흉져요 언니 무조건. 아니, 내거 아니 라이브를 이승이 못한다고, 외국 어? 팬들이 물어보는데 what happened to Nayeon사? She got burnt by while she was straightening her hair. She got burnt. 맞아, 영어로 말좀 해줘. For all of you guys who doesn't know what's going on, it's not a tattoo. She got burnt by while she was straightening her hair. So she said it really hurts right now. Yes, I'm very hurt. 얼마 제가 복학을 했거든요. 뭘 근데 영어 뭘요? 시간 복학, 학교, 대학교. 아,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영어 시간이 있어요. 영어 회화 시간이. 근데 오. 제가 별말 안 했거든요. 별말 안 했는데 갑자기 만점이 나는 거예요. 근데 나 만점 받았어. 나이는 good at English. 아, 근데 나 나유리 진짜 별로 안 너무 돼. 잘하잖아. 아, 근데 나 진짜, 나 그냥 나. 자기소개 해주세요. 자기소개. Hi, my name is Michelle. I wish to, 아, 나 그거 있잖아. 맨날 하는 거. 그 I last wish to week designer girl. be designer jewelry so I can make a glowing spark. I am happy to image the bride world. 근데 알아는 제목은?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나 만점 받았어. 너무 기분 좋아. 그래서 언니 그 그거 얘기했어. 하나는 나 지금 만점이야 지금. 울라프 닮았다 했어 내가. 뭐? 뭐라고요? 그 겨울왕국 좋아하니. 근데 제인 언니가 맨날 나 울라프 닮았다고 막 언니 그래가지고 울라프 닮았다. 울라프 닮았다고 얘기했어. 그때 엄청 좋아하시면서 만점 주셨어. 아 진짜? 아 귀여워. 그냥 언니 팬인 거 아니야? 언니가 그러니까 뭘만 얘기해도 잘하시네 그냥 이러면서 좋아하시는 거 아니야? 근데 나 뭔 브랜드인지 모르셔. 아 진짜? 신기하지? 근데 말 그런 게안 해. 편해요 학교 다닐 때. 맞아. 그런 게 편해요 진짜. 비대면이어가지고. 그게 더 오히려 약간 학교 다닐 때 학교 안 다녔습니다. 대학교 다니지도 않는데 그런 게더 편해요. 고등학교 다녔어요. 심지어 고등학교 다닐 땐난 애들이 다 알았어. 막 내가 몸을 했는지. 맞아. 맞아. 아, 근데 언니 저 고등학교는 알 문고행 수밖에 때도 없어. 뿜뿜 추라 그래서 애들이
진짜 저 전교생 앞에서 뿜뿜 쳤어요. 야, 나도 대학교 가서 뿜뿜 쳤어. 뿜뿜 치라 그래가지고. 와, 진짜 생각만 전교생 하면. 앞에서 뿜뿜 쳤어. 갑자기 뿜뿜 틀어가지고 나한테 애들이 안칠 거야, 안칠 거야 이래가지고 내가 무섭다. 아니, 둘다 뿜뿜이 딱 터졌을 때 학교를 다녀가지고. 맞아. 땡이랑 막 터졌을 때 학교 다녀가지고. 그래서 빨리 컴백해달래, 우리. 그럼요. 해야지. 기대해주세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만큼 우리도 하고 싶은 걸 알아주세요. 맞아요. 저희도 빨리 나오고 싶고. 내가 어제 라이브에서 As much as you guys want our comeback, we want comeback with you. 내가 했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컴백 원하는 만큼 나도 컴백하고 그래, 우리도 얼마나 컴백하고 싶은데. 싶다. 그니까 우리 진짜 컴백 때문에 우리도 막 진짜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데. 컴백하고 싶다. 컴백 하고 컴백하면 싶어요. 재밌을 것 같아. 너무 오랜만에 해서. 우리 곧할 거잖아. 맞아, 우리 곧 하지. 아, 빨리 하고 싶어. 맞아, 빨리빨리. 좀만 기다려요, 나 메리들. 지금 급해, 나. 아니, 아이니 1.5kg 우리 정도 아이니 엄청 빼고. 예쁘단 말이야, 지금. 아니, 우리 몸으로 지금 다 예뻐. 우리 맞아. 아, 지금 근데 난 엄청 개인적으로 오래 하고 있어. 너무 금발이 정말 찰떡인 것 같아. 그러니까 금발로 바꾸면서 진짜 너무 잘 어울려. 아, 근데 맞아. 저는 아, 근데 화장실 하는 거 금발로 말고 별로 안 활동하면 무슨 기분일지 나 너무 궁금해.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데. 근데 하면 아니. 나한테 너무 궁금해. 저는 머리를 잘랐어요. 언니 머리 자른 거나 진짜 왜 갑자기 왜 자른 거 근데 나 언니 스토리 보고 깜짝 놀랐잖아. 그치? 아까 예쁜데 나 갑자기 잘라가서 뭐지? 그리고 너무 나 뭐지? 생각보다 너무 짧게 잘랐어. 근데 예뻐서 그치? 긴 단발 청순해요. 그래서 한 번도 이렇게 잘란 적이 없는데 근데 태어나서 나 제일 언니 앞머리 짧은 진짜 잘 자른 것 머리네. 진짜? 같아. 아, 옛날부터 언니 앞머리 있으면 진짜 예쁘겠다 이 생각했는데 딱 맞아, 자를 아니면 생각했어. 맨날 궁금했어. 와 진짜 잘 잘랐다 이 생각했어. 진짜 내가 언니한테 맨날 그랬어. 언니 앞머리 진짜 예뻐요. 난 앞머리 없는 게 훨씬 나은 것 같고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앞머리 없는 게 훨씬 낫다. 맞아, 앞머리 적는 게 훨씬 예뻐. 맞아. 내가 우리 옛날부터 앞머리 뒤바뀌었어. 없는 게 훨씬 낫다 그랬는데 내지 아니 앞머리 있는 게 훨씬 귀여워 이랬는데 금발 안 어울릴 것 같아 했으면서 금발하고 나서 앞머리 없으니까 낸시가 제일 좋아해. 근데 금발이 있고서 앞머리가 없으니까 더 예뻐. 나는 뭔가 입고 내가 있었으면 개인적으로 금발에 앞머리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그래가지고 없앴죠. 그때 그 한참 던져 끝나고 풀뱅해서 앞머리 엄청 길었어 지금 앞머리. 예뻐요. 약사기가 너무 귀찮은데? 아니 언니 귀찮다가 지금 그거 진짜 평생 가요 그거 진짜 나안 진짜 돼 고데기 왜잘못 봐가지고 진짜 안돼 뭐야 나는 두분말안 놓으셨니? 가끔 놓고 가끔 안 놔요. 뭐가? 두 언니랑 나랑 말안 놨니? 아 말을 안 놓냐고? 가끔 놓고 가끔 안 놔. 그냥 언니 그랬어? 이러고 가끔 언니 그랬어요? 그냥 이러고. 맞아요. 제가 약간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제가 약간 제 주변 사람들한테 다 왔다 갔다 해서 다들 적응을 못 해요. 그래서 왜 그래 그리고 저희 갑자기? 막 뭔가 이러고 갑자기 존댓말하면 아 미안. 그 저희 멤버들이 다 너무 존댓말 했던 게 익숙해져가지고 아, 이게 연습생 때부터 존댓말을 해가지고 네, 그래. 그래서 뭔가 갑자기 노라고 하면은 못 놓겠고 또뭐 그니까 근데 뭐라고 그렇다고 해도 뭐라고 막 이상하게 보지도 않는데 굳이 그 하면 그냥 뭔가 이상해. 그러니까 너무 갑작스러우니까 근데 뭐 그렇다가 말하다가 또뭐 반말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맞아 그렇기 반말 때문에 나와도 저도 제인 언니한테 가끔 반말하고 그래도 뭐 별로 그거 없어요. 아 언니 이거 뭐 먹었어? 그냥 이러면 어 먹었어 이러고 아 언니 그래 했어요? 그러면 어 했어? 별로 그런 거 없어요. 맞아요. 그런 그냥 거죠. 가요 여러분. 맞아요. 저는 그런 또, 거에 뭐. 별로 중요함을 이제 못 느꼈어요. 못 느끼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 웹드 찍은 게 나와요. 많이 많이 봐주세요. 아니, 나 영어로 얘기해줘. Okay, so the drama that she just
Took is coming out next week. So guys, scream, watch. Yay! 아 너무 예쁘겠다. 아이언이 저번에 찍은 것도 진짜 나 너무 예뻐서 깜짝 놀랐잖아. 보고 아 와, 맞아. 난 언니 예쁜 것만 보고 아 예뻤으면 됐어 그냥 이러. 맞아. 예쁘면 됐지 뭐 그냥 이러. 약간 잘 나온 내가 처음 하고 잘 나왔어. 언니가 근데 보는 거 약간 창피하잖아. 오, 나 저번에 낸시 집 갔는데 낸시가 갑자기 낸시 언니랑 같이 해서 죄 그거를 TV로 틀어가지고 아 낸시 봤어요 제가. 원래 제가 잘안 보는데 제 나온 거를요 같이 보면은 너무 창피하잖아요. 근데 연기하면 어때요? 난 궁금해. 뭔가 연기하면. 저도 사실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저는 근데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역할을 많이 해볼 수 있으니까 내가 맞다. 직업 같은 거나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찍다 보니까 그런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난 그리고 그런 거 목소리가 못할 것 아니고 같아. 그막 앞에 카메라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그 상황에서 몰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대사가 그게 막 이렇게 나와요? 난 그거 안 나올 것 같아. 없고 왜냐면 근데 그 일단 크만이 내 주변에 그 원희 언니 있잖아요. 류원 언니. 배우 류원 언니가 그냥 가사 외우듯이 노래하는 것처럼 똑같애라고 했는데 넌 그게 어떻게 똑같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저 그리고 어떻게 약간 외워? 난 대사를 못할 것 대사도 자꾸 보면 외워지고, 그리고 또그 상대방 같이 역할을 맞춰주는 사람들이랑 그 상황 속에 있으면 그냥 그 상황이 딱 몰입이 돼요. 왜냐면 오. 같이 연기하니까. 나만 그걸 연기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진지하게 연기하고 있으니까, 나도 같이 빨려 들어갑니다. 재밌겠다. 우리 여섯 명이서 연기해 보자. 우리 여섯 명이서 연기하면 대화 다 파티 되는 거 아니야? 나인언니만 몰입하고 우리 다. 나 계속 카메라 보고. 계속 재밌겠다. 맞아. 카메라 눈치 보고. 엉망인 줄 알고. 아, 근데 카메라 안 보는 것도 진짜 너무 어려울 것 같아. 왜냐면 근데 앞에 상대 배우가 있으니까 그냥 그 사람 보면 돼. 근데 막 나는 그런 것도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 막 러브씬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맞아요. 저도 그런 거그 많이 사람을 해보지 본 적이 않았거든요. 없는데 막 그런 감정 몰입을 하면 막 맞아, 맞아. 저도 그런 거 약간 많이 안 해봤다고요. 아 재밌을 것 같아 근데 뭔가 맞아. 너무 아 연기 잘 재밌어요. 근데 나는 약간 한국 드라마 이런 것도 해보고 싶은데 뭔가 미국 TV 쇼 이런 데 이런 거 해보고 싶어. 뭔가 영어로는 대사를 칠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어로는 대사를 치다가 내가 다막 엄청 꼬일 것 같아. 근데 너도 약간 영어가 더잘 어울려. 뭔가 영어로는 이렇게 생활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뭔가 한국어로는 뭔가 내가 진짜 어색해할 것 같아. 나그 가십걸 다 봤어. 가십걸 다 봤어요? 어, 근데 데닌 나거 너무 가십걸이 누군지 알아. 충격적이면서 안 충격적, 어디야? 뭐라고요? 말해버렸다. 나 데닌 가십걸이 거. 누군지 이미 알아. 다 보지도 나도. 않았는데. 너안 가십걸이 봤어? 남자잖아요. 아니, 근데 너왜안 봤어? 아, 나 약간 보다가 아, 약간 진짜? 오래 못 봐요. 길면 약간 오래 못 봐. 몰입도가 떨어져서. 그 중간중간에 살짝 약간 살짝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져, 내가. 맞아. 그래가지고. 근데 그래서 나 되게 오랫동안 걸쳐서 봤어.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도. 그니까 나 워킹데드도 보다가 재밌는데 약간 보다가 이렇게 계속 다막 이렇게 막뇌 터지고 막 이런 거 나오니까 보다가 아, 이렇게 난 뇌 터지고. 잔인하고 무서운 거 진짜 혼자서 절대 못 보고 앞으로도 보고 싶지 않아. 아, 근데 난 좀비물은 너무 좋아해가지고. 근데 아이니가 추천해준 넷플릭스가 다 재밌었어요. 그 쌍둥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 아, 뭐지? 맞아. 그 Parents Trap. 어어어어어 그 진짜 재밌어, 나 재밌어. 재밌어.
그 있어. 또 있었는데? 또 뭐지? You. 너의 모든 너의 것도 모든 것. 너가 너의 모든 추천해줘서 것도 다 재밌었는데 시즌2가 약간 이상하게 끝나가지고. 맞아. 근데도 근데 재밌긴 했고. 브루클린 99도 보라니까요, 언니. 브루클린 99 아직 안 봤고, 나 그것도 봤어. 그 행복을 찾아서. 아, 행복을 찾아서는 진짜. 그거 진짜 그것도 눈물. 재밌었고. 난그 화장실에서가 아빠가 지하철 화장실에서 그 휴지 깔아주면서 나는 이렇게 그거 진짜 하는 거 마음 같아. 아파. 아니, 근데 김유한 이야기를 저희가 진짜 좋아하는데 왜 아직도 안 나오죠? Stranger Things? 아, 그거, 그 뭐야, 코로나 때문에 촬영 중단됐대요. 그거 진짜 재밌는데. 우리 그 맨날 진짜 그것만 보고 얘기했어. 막 봐야 그거 진짜 너무 재밌는데 이거 언제 나오냐고. Stranger Things! 나 그거, 근데 Stranger Things는 진짜 왜 기묘한 이야기인지 정말 보면서 알겠어. 이게 내용이 다 정말 너무 기묘하고 너무 진짜 너무 재밌어. 난 그거는 진짜 한 시즌 10까지 나와도 난 질리지 않을 것 같아. 너무 재밌어. 맞아. 그리고 이게 내용이 뭔가 점점 바뀌고, 그리고 이게 뭔가 되게 이렇게 난안 빨려 들어가면 안 보는데, 그 진짜 내용이 그냥 이렇게 뭔가 집중돼서 훅 빨려 들어가잖아. 너무 재밌어. 그거 한번 보면 잠을 못 자요. 맞아, 그거는 나오자마자 약간 새벽까지 그냥. 정주행해야 되는 느낌. 아, 진짜 재밌었는데. 아, 언니, 우리 팬 중에서 우리 팬 중에서 수현이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맞대요. 인사해줘요. 수현이. 수연이 안녕. 너무 귀여워. 이제 중학교 3학년인가? 막 이런데 공부 엄청 잘하고 저한테 막 성적표 보내줬었거든요. 아, 근데 진짜? 아, 너무 귀여워. 근데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수현아, 너 너무 공부 너무 잘한다. 막 이러면서 하는데, 와, 맨날 막 누나가 이러면서 이렇게 보내주는 게 너무너무 귀여운데, 또 왔다고 막 아, 이렇게. 에? 남자 아니야? 아, 저희 남자 메리 친구예요. 귀엽네. 너무 귀엽죠? 성적표 오랜만에 들어봐요. 김유한 얘기 진짜 재밌어요. 아, 또 뭐가 재밌어요, 맞아. 여러분? 아, 그 뭐야, 그 공개 스페인 역. 40% 끝나서 언니, 너무 엘리트들도 슬퍼요. 재밌어요, 엘리트들. 엘리트? 엘리트들. 그거, 약간 그, 뭐. 파이팅 그런 건가? 그, 엘리트들이 그, 뭐야, 스페인 건데. 그것도 진짜 재밌어. 엘리트들 진짜 재밌어. 엘리트. 엘리트도 봐야지. 엘리트 진짜 재밌고. 그리고 거기 여자 한 분이 진짜 너무 예뻐. 난 진짜 보면서, 와, 어떻게 저렇게 청순하고 예쁘고 막 섹시하고 다할 수가 있지? 보면서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그분밖에 안 보여. 진짜 너무 예쁘고. 막난 스페인어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멋있는 거야. 보면서 막. 그 엘리트들 맞아. 진짜 재밌고. 종이의 집도 재밌어. 종이의 집도 맞아. 재밌어. 종이에서 올라했는데 아직 시도를 못했어. 나 어제 근데 굿다이너 봤거든? 엘리트들은 진짜 재밌어요. 엘리트. 아, 진짜? 엘리트들인지 엘리트인지. 영어로는 엘리트인데 한국어로는 엘리트들인가 엘리트인가 뭔가. 근데 그거 진짜 재밌어. 그거 약간 진짜? 학교 얘기인데 그것도 약간 살인 사건 얘기, 학교에서 난 살인 사건 얘기기도 한데. 근데 어쨌거나 거기 여자 주인공이 너무 예뻐가지고 저는 아, 진짜? 진짜 청순하고 너무 예쁘게 생겼어. 보면서 와, 진짜 너무 봐야지. 예뻐. 좋아요.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그니까. 아직도 못 봤어. 사러 가야 되는데. 아유, 빨리 빨리 사요 언니 진짜. 그니까, 진짜. 나이 정도로 심해질 줄 몰랐어. 너무 커. 거의 화상 아니냐? 아니, 거의 흉터인데, 지금. 그니까 그거 언니 이거 진짜 진물 나오고 막 그래요. 물안 닿게 조심하고. 갔다 올게요. 이하인, 이제 뭐할 거야? 밥 먹어야죠. 뭐 먹을 건데? 맛있는 거. 아니, 원래 건강한 샐러드 먹어야지 생각했는데, 좀 지나니까 맛있는 게 먹고 싶네. 나에겐 점심이니까 맛있는 걸 먹어야지. 밥 맞아, 하고 싶어. 점심 먹고 안 먹으면 되죠.
그럼 저는 약을 사러 가게 보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 빠이 메리. 저 먼저 나갈게요.